자, 이번 시간에는 예, V 사운드와 F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그 발음 장애물 형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소리들 중에 하나죠. 뭐 장애물의 형태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윗 이빨과 아래 입술이 만난 상태에서 소리가 새는 뭐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 윗입발과 아랫입술이 만날 때 아랫입술이 윗입발 쪽으로 가자. 그러니까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자. 라는 겁니다. 그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윗쪽보다는 사람이 아래턱을 움직여주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소리 하나를 낼 때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떤 단어 안에서 다른 소리들과 함께 그 발음을 할 때는 그 어떤 입의 움직임을 좀 편하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요령이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입을 이런 식으로 좀 당겨주시면 옆으로 좌우로 좀 당겨주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아랫입술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윗입술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윗입발과 아랫입술을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입을 양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목젖을 울려주시면 사운드가 되고 목젖을 울리지 않으면 사운드가 된다 라는 거. 자, 그러면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